정말 제 지금까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지옥이었어요. 모든 사람은 다 똑같지 않고, 모든 사람이 사람을 다 똑같이 대하지 않고, 누군가는 나를 자신과 같은 테두리의 인간으로서 대우해주지만, 누군가는 나를 도구처럼 취할 수 있으며, 세상은 전자와 후자를 잘 알아보는 것에서 생사가 갈릴 수도 있으며, 나라는 사람이 어느 누군가에게는 자신의 싫은 면을 보게 하는 트리거가 될 수 있고, 그런 사람에게 자꾸 사랑받으려는 행위는 도리어 미움을 살 수 있고, 나라는 사람을 하찮게 보이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난 영상에서 저는 인간은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자기와 같은 사람이거나 자기보다 못한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이거나, 제 말에 공감을 한 분들도 있고 에이 그렇게까지 라고 생각한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회를 살아가다 보면 이것이 피부로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 처음에는 그걸 모르다가도 시간이 지나서 그거였다는 사실을 알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공평한 것처럼 행동하지만 사실 인간은 자기 이득을 위해서라면 남에게 손해를 끼치는 선택을 할 때가 있습니다. 양자택일의 순간이 있습니다. 돈을 벌기 위해, 직업적 커리어를 위해, 사랑을 위해, 소중한 사람을 지키기 위해 인간은 타인에게 손해를 끼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셔야 할 것은 보통의 인간들이 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들로서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보통의 인간들은 작정하고 악한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 이득을 취하려다 남에게 손해를 끼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때조차도 사람은 계산을 합니다. 자기가 함부로 대했다가 큰일을 당할 것 같은 사람에게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대해도 뒤탈이 없는 사람에게만 자기 이득을 위해, 함부로 대해도 되는 사람에게 편하게 행동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영화 마더에서도 도준의 어머니인 김혜자는 도준을 감옥에서 빼내오기 위해 또 다른 장애를 가진 남자를 자기 아들 대신해서 감옥에 보냅니다. 그런 김혜자가 그 남자에게 한 말은 이것입니다. 엄마 없어? 비교적 낮은 계층의 사람들조차 자신의 손해를 대신할 사람으로 더 낮은 사람을 데려다 놓는 것이 보통 인간의 심리입니다. 이런 심리를 잘 보여주는 영화가 김기덕 감독의 나쁜 남자입니다. 이 영화 속 깡패 두목 한기는 대학생 선화에게 한눈에 반합니다. 그리고 한기는 참지 못하고 선화에게 키스를 합니다. 이 일로 한기는 선화의 남자친구와 군인들에게 맞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합니다. 그리고 선화는 한기에게 침을 뱉습니다.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은 일은 큰 재앙을 불러오고 맙니다. 한기는 선화를 의도적으로 도둑질을 하게끔 유도하고, 선화는 졸지에 지갑에 돈을 훔친 일로 사창가에 팔려옵니다. 그리고 한기는 선화의 방에 비밀의 방을 만들어 선화를 지켜봅니다. 한기가 설치한 거울로는 오직 한기만 선화를 지켜볼 수 있습니다. 선화는 한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합니다. 그렇게 깡패 한기에 의해 여대생 선화의 인생이 난도질 당하고, 선화는 자신을 도둑으로 만들고 이곳에 오게 만든 원흉이 한기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지갑 사건이 있던 날 선화가 갖고 싶었던 책을 한기가 지금까지도 갖고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선화는 자신의 인생을 나락으로 몰고 간 범인이 한기라는 걸 알게 되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선아는 한기의 부하를 설득해 도망을 치지만 한기에게 붙잡히고 맙니다. 한기는 선아를 바닷가로 데려갑니다. 그리고 선아는 모래에 묻혀있는 사진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사진은 한기의 옛 연인과 한기가 같이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사진에는 한기의 연인의 얼굴만 오려져 있습니다. 결국 다시 돌아온 선아는 벗어날 수 없는 인생을 살지만 한기가 살인을 저지르는 바람에 선아는 달아날 수 있게 됩니다. 지긋지긋한 창녀 생활을 벗어날 수 있게 되었음에도 웬일인지 선아는 달아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한기가 돌아오기까지 바랍니다. 말도 안 되게 진짜로 한기가 돌아오고 선아는 한기가 놔주는데도 원래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시간이 흘러 한기는 선화의 성매매를 통해 돈을 벌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떠돌이로 트럭에서 침대를 마련해 선화의 성매매를 통해 먹고 살고 있습니다. 두 사람은 더 나은 삶을 살 생각도 없이 계속해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이 영화를 찍은 주연 여자 배우는 매우 심각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리고 영화를 본 저 역시도 너무 어지러웠습니다. 불쾌감이 들었던 이유는 결말 때문이었습니다. 선아가 한기에게 죗값을 치르게 하는 것도 아니고 두 사람이 만나게 된다고 하더라도 한기가 선아를 대하는 방식이 여전히 선아의 성매매를 통하여 두 사람이 살아간다는 결말이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한참 생각한 끝에야 저는 이 결말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영화의 결말이 이러했던 이유는 한기가 선아에 함께 하려면 선아는 대학생이 아닌 창녀로서만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선아가 대학생이 된 순간 한기는 선아와 함께 할 수 없음을 김기덕 감독의 페르소나는 잘 알고 있었던 것이죠. 김기덕 감독의 페르소나는 여성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창녀와 대학생. 김 감독의 페르소나에서 대학생은 범접할 수 없는, 함부로 할 수 없는 존재이고 창녀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김 감독의 페르소나는 창녀가 아닌 여대생을 원하고 있고 여대생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 여대생 그 자체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여대생을 창녀로 만드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김 감독의 페르소나는 여대생을 사랑하고 여대생은 김 감독의 페르소나와 같은 사람을 그런 남자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김 감독의 페르소나는 창녀를 사랑하지 않고 김 감독의 페르소나가 유일하게 여성과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은 여대생을 창녀로 만드는 방법뿐이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김 감독의 또 다른 영화인 파란 대문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영화에서는 대놓고 두 종류의 여성이 나옵니다. 창녀 진아와 대학생 혜미. 진아와 혜미가 갖는 사회적 지위는 다릅니다. 사람들은 대학생 혜미는 함부로 하지 못하지만 창녀 진아는 함부로 대합니다. 혜미 역시 처음에는 진아를 더럽다고 생각하고 오만한 태도로 진아를 무시하지만 점차 진아 역시 자신과 같은 어린 20대 여성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가능한데 문제는 결말에 진아를 존중하게 된 혜미가 스스로 창녀가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창녀와 여대생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는 것은 좋지만 왜 그 결말이 여대생이 창녀가 되는 것인지 하는 점은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었습니다. 반대로 창녀가 여대생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서로의 삶을 존중하는 방법도 있을 텐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김 감독의 페르소나가 여성을 원하는 방식입니다.
김 감독의 페르소나가 갖고 싶은 것은 여대생이며 김 감독의 페르소나는 여대생을 간절히 원하지만 여대생은 그에게 쉽게 가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대생을 가질 수 있는 방식이란 그 유일한 방식이란 여대생을 창녀로 만드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김 감독의 페르소나가 여성을 이해하는 방식이나 여성을 취하려는 방식이 그릇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에서 보통의 인간들이 인간에 대하는 방식 역시 이와 비슷한 데가 있습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이 함부로 하면 안 되는 사람과 함부로 해도 괜찮은 사람을 구분합니다. 이걸 글자로 적어놓거나 암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본능적으로 계산을 하는 것이죠. 손해를 보고 싶어하는 인간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사람을 봐가면서 행동을 하고 어떤 삐뚤어진 사람의 경우에는 영화 김기덕 감독의 영화처럼 자신이 갖고자 하는 사람을 망가뜨려서라도 자신의 것으로 소유하게 만드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소유하고 난 후에는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거나 그 사람의 인생을 살게 하기보다는 그저 자신의 수준에 맞춰서 그 사람이 내려오기만을 바라고 그런 인생을 상대로 하여금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영화 나쁜 남자에서는 대놓고 나락으로 보내지만 사실 현실에서는 드러내놓고는 아니지만 자신보다 높은 사람을 의도적으로 불행에 빠뜨려서 자신보다 못한 사람으로 끌어내리려는 못된 습성의 사람도 있습니다. 한기는 여대생을 갖고 싶지만 가질 용기도 노력할 용기도 없으면서 선아가 스스로 망가져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무서운 심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기는 여대생과 만나기 위해 자신을 바꾸지 않습니다. 자신은 거울방 안에 음침한 채로 그대로 있고 선화가 자신을 거울을 깨서 자신을 발견해 주기를 그래서 선화가 자신을 사랑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한기가 하는 유일한 행동은 선화를 나락에 빠뜨린 일 뿐입니다. 바닷가 모래사장에서 선화가 발견한 사진에 여자의 얼굴이 비어 있었던 것은 선화가 한기의 이상형 안에 자신을 짜 맞추어 들어가 주기를 바란 한기의 욕망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일을 피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비록 높은 위치의 사람이 아니라 하더라도 누군가 우리에게 양보를 해주기를 바라거나 손해를 감당해주기를 원하는 것에 대해 분명히 선을 그을 필요가 있습니다. 상대의 이득을 위해 나의 손해를 감수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높은 사람의 이득이라 하더라도 나의 이득보다 높은 사람의 이득이 더 높은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닙니다. 대의를 위해 소의를 양보하란 말도 있지만 요즘 같은 시대에는 다 같은 소의일 뿐입니다. 또한 나의 인생에서는 나의 이득이 곧 대의인 것입니다. 그리고 영화 나쁜 남자 속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빌미를 만들어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영화 나쁜 남자에서 선아가 사창가로 가게 된 원인은 선아가 지갑 속 돈을 빼내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걸로 사기를 당해 선아는 사창가로 가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김 감독의 페르소나가 아니라고 느껴지는 게 본인이 선망하는 여대생에게도 큰 오점, 결점이 있고 그걸 이용하면 여대생을 나락에 빠뜨릴 수 있다고 상상하는 그 안일함이 느껴져서 별로였지만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누군가를 나락에 빠뜨릴 빌미를 가지려는 악당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에 일방적인 동경도 일방적이기만 한 선망도 없습니다. 다만 사람은 자기 이득을 위해 살아가며 그 이득을 위해 자신의 눈을 감고 다른 이들을 속이고 갖고 싶은 것을 취하기 위해 누군가의 삶을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은 많다는 것입니다.
영화 속 악당만큼 작정한 사람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삶은 알게 모르게, 알게 모르는 사람들에 의해 소모되고 있습니다. 그런 소모를 경계하며 사람을 두 가지로 나누어 당신을 자기보다 아래로 보고 당신에게 양보를 바라고 당신에게 손해를 끼치고 있다면 당당히 무시하고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기까지 스토리텔 하였습니다.